예, 모든 게좀다 미니 사이즈, 좀 작아지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 IT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지고 스마트폰만 커지고 있는 참 이상한 시대를 역행하는 스마트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하더라고요, 저건. 네, 더 크죠. 노트 이런 것들은 더 크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또 우리 저기 2G폰 때 시절 때 그때 또 생각해보면은 작은 거. 작게 점점 작아질수록 인기가 많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다시 커지죠. 예, 이게 그렇죠. 참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가 박힌 이 하이게인도 이 정도 작으면 더 완전히 작아진 건데. 앰프 요렇게까지 작아진 다음에 이제 다시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막 크는 거 이만해지겠지. 막, 막.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네, 저번에 리뷰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복스의 기타 앰프 MV50입니다. MV50. 이 MV50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요새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MV50이라는 게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540g으로 50와트의 파워를 자랑하는 뉴튜브 앰프 헤드. 복스의 뭔가 또 혁신적인 어떤 신제품 중에 하나죠. 복스가 사실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좀 투박한 것들, 그런 AC30이나 이런 전통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모델링 앰프라든가 이런 초소형 앰프 헤드 등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알고 보면 굉장히 테크놀로지의 총아인 그런 그렇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이거 많이 했잖아요. 네. 요것만 빠진 것 같아. 하이게인만 맞아요. 다 빠진 했죠. 저희가 예. 저번에 한 번씩 이게 그, 다 초반에 이제 예. 1차에서 뭘 했냐면은 클린이랑 AC랑 락을 했었고요. 락.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부티크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점수가 나왔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Sum of all cabinets. 이래서 선생님이 모든 캐비넷의 총합.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유튜브도 처음엔 이렇게 잘될줄 몰랐죠. 유튜브는 과연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는데, 선생님 9.0, 저 7.5. 그리고 그 다음에 부티크 들어갔을 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저는 약간의 발전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해서 8.0, 8.0.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8점, 8.5, 한 평균적으로 그그 정도 정도 점수 언저리에 있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앰프 헤드 모델이었는데요. 이번엔 그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안 했던 HG 하이게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저희가 험버커만 딱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만큼 이 작은 앰프 헤드로 큰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이게인의 질감이 과연 다른 외부 이펙터들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까지 뽑혀 나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이 앰프의 그런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리뷰들을 먼저 예, 확인을 한번 하시죠. 하고, 네, 오시면은 이 HG 하이게인 리뷰가 훨씬 더, 네, 좀더 다채롭게, 네,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먼저 보시면은 약간 조금 유튜브 요 HG 50에 대해, MV 50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수가 것 같아요.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섯 개 중에 좀 특수 목적의 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일반적인 형태의 클린 AC, 그런 것들이 예, 더, 락, 네, 이거는, 네, 좀. 초반에 먼저 있었으니까, 그런 기본 사운드들을 먼저 들으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EQ는 플랫 딥 있고요. 그 요거, 에코 온오프, 그리고 스탠바이, 그리고 미드 컨트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EQ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볼륨 올라갑니다. 이야. 너무 세서 EQ가 먹었다 안 먹었다는 게 조금밖에 안 들립니다. 네. 걔는 한반 정도만 놔도 반 놨는데도 이 정도니까 아이
개인 전용이군요. 네, 그냥 정말 개인 전용이네요. 클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완전히 클린으로 한번 빼서 해본다고 해도 아우야. 개인 완전히 뺄 수가 있군요. 아, 그러네. 네. 코러스만 넣고.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걸리네. 약간 걸려. 네, 오버드라이브 살짝 들어가 있는. 끌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태생이 이렇습니다. 그 다른 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다른 거 사운드 먼저 듣고 오세요. 특히 클린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이랑 그냥 AC 이런 거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들 컨트롤. 오. 이거 약간 이쪽으로 보면 UK 같은 느낌 나고요. 완전 UK죠 사운드가. 이렇게 하면은 US 사운드.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목적이 하이게인이잖아요. 네. 목적 달성을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하지만 그 목적 이외의 사운드는 안 난다는 거. 이게 뭐랄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운드고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정가가 325,000원에 할인가 26만원입니다. 뭐 앰프헤드로는 아주 저렴한 그런 제품이니까. 오버드라이브도 좋은 거 한 25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보단 낫다. 네, 오버드라이브 뭐 이펙터나 뭐 앰프 헤드나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하이게인 자기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 주는 유튜브가 장착된 HG-MV50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요거 캐비넷만 하나 있으면 요건 진짜 갖고 다닐 만하네요. 요거는 진공관 앰프 이 헤드는 그 속에 트랜스랑 그 철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가볍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기본 무게가 한 10kg 이상 나가는데 이거는 이건 뭐 오버드라이브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강력한 사운드의 초강력 사운드 하이게인 앰프 헤드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 턱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외관도 마음에 드네요. 이거 렉티파이어를 연상시키는 그 막 음박 이런 거. 야. 요걸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갖고 한 주평을 좀 보랄까 현실적으로 들리죠. 내가 클럽 사장이라면 이거 시리즈별로 다 갖겠다. 아, 네. 여기다 꼭 붙이라고. 네, 메탈 밴드야? 그럼 이거 끄내고 껴? 이거 껴? 브루스 밴드야?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긴 좋은데 정말 완전히 하이긴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가 없다는 거. 산주병은 벗어날 수 없는 하이게인의 마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냥 하이게인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이게인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이 1도 안 되는데 이러네. 어우,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지금 1도 안 되는데. 네, 청소 몇 대면? 88! 네. 이거는 다 8.5 이런 거 그러네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튜브 장착된 MV50 모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출시된 거 5개 다 해봤네요. 네. 네. 클린, AC, 락, 부티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이게인 HG까지. 네. 네, 뭐 좋습니다. 그것도 했어요? 그 베이스 앰프인데 트레스 엘리오 조그만 거? 네네네, 트레스 엘리오, 트레스 그거랑 엘리오. 이거 5개만 있으면 되겠다. 클럽 그렇게 캐비닛 2개 딱 놓고 해. 그럼 뭐 끝났죠. 끝나고 그러면 클럽 운영의 왕도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앰프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